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가 아들 출산 소식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손현재는 이전에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를 지속해왔습니다. 출산 경험을 통해 산부인과 지원의 중요성을 느낀 손현재는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이 후원금이 고위험산모 태아통합치료센터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손현재의 따뜻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.